자,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빠르고 스타일나고의 포구 패턴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언바란스 패턴 스쿼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배웠던 거는 왼쪽 패턴과 오른쪽 패턴이 같아서 왼쪽 패턴 하나만 떠도 재단할 때두 개를 잘라서 왼쪽, 오른쪽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그 스커트 패턴은 요렇게 요런 스타일의 패턴이에요. 자, 지금 스커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 판이 안에 스커트에 기본적인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 날개식으로 돼 있는 패턴일 수도 있고, 뭐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겉에 지금 눈으로 보이는 부분, 언바란스로 사선으로 와서 또 사선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지금 요 스커트를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지금 내한두번 정도 내세번 이렇게 듣고 있으시면은 준비물이 뭔지는 이제 안 말씀드려도 아실 거예요. 자, 종이, 가위, 뭐 연필이나 샤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원형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원형. 자, 처음 안 들고 지금 그냥 그 듣고 계신 분이라면은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원형 뜨는 그런 동영상이 있으면은 잘 따라 하시거나 교재를 보고 하셔도 되고, 정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운영하는 에그모드에 가서 저렴하게끔 원형 패턴을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세요. 왜 원형 패턴을 안 가르쳐 주세요라고 뭐 팔아먹으려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패턴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원형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4분의 1 해서 16분의 1, 뭐 8분의 1, 막 분수로 나와가지고 뭐 너무 복잡해서 처음서부터 패턴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린 듯 나중에 제가 원형 패턴을 뜨는 방법을 한번 쭉 훑고 맨 마지막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재미가 붙고 어느 정도 숙달됐을 때 원형을 알면은 그 다음에는 좀 원형이 이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형은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고, 지금은 즐기면서 재밌게 뜨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 패턴을 한번 구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원형 패턴까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고 지금 그러면은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태까지는 아니고 한두 번에 걸쳐서 기본 원형 뜰 때는 내가 기장을 먼저 놓고 원하는 원형을 놓고 카피하고 자르고 하면 뚝딱 하고 끝났어요.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뜨고 있는 패턴은 4분의 1쪽에서 앞판 하나, 뒷판 하나를 떠서 재단할 때두 쪽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려요. 그럼 이쪽 패턴도 떠야 되고 이쪽 패턴도 떠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여주는, 지금 제가 이제 패턴에서 앞판만 뜰 건데, 앞판을 언바란스일 때는 패턴지를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얼마큼까지 접어주냐면은 이 원형이 놓이는 여유 부분을 좀 갖고 접어주세요. 자, 패턴지를 이렇게 여유 있게끔 접어서 반을 이렇게 딱 접고, 자, 항상 어떤 스커트를 만들 때꼭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사이즈와 기장. 뭐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자, 5 사이즈라고, 지금 요 디자인은 5 사이즈라고 보고, 기장을 한, 무릎, 허벅지 정도까지니까 한, 요번에도 한17 정도를 놔볼게요. 자, 처음에 항상 매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장이죠. 기장. 18인치에서 허리 부분 표시하고, 18인치에서 허리 부분 표시해 주는 거예요. 항상 어떤 분들이 왜두 번씩이나 이렇게 표시해서 하냐고 하면 평행이 안 맞으면 옷은 다 틀어져요. 항상 여러분들도 버릇처럼 한번 긋고 그냥 옆에서 그냥 직각 맞은 것처럼 긋다 보면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두 번을 재서 평행하게끔 놔주는 버릇을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죠? 패턴 원형을, 자, 이반 접은 데에 끝선에 맞춰가지고 고정을 해주시고, 자, 제가 17로 한다고 그랬는데 18로 했네요. 18로 할게요. 기장을 18로. 자, 18로 하고 항상 다트 낫지.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다트는 처음 제가 설명했을 때처럼 그려주세요. 낫지도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자를 거예요. 자르는데 이 두 개를 포개서 자르다 보면은 밀려서 앞판과 뒷판이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 무거운 걸로 살짝 눌러주시고, 그리고 항상 가위 할 때 눌러주고 움직이지 않도록, 두 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누르고, 그리고 재단을 종이를 잘라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게 꽉 안, 이게 두 개가 안 눌리면은 위아래가 틀려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자른 다음에 펼치는데, 펼쳤더니 왼쪽은 지금 다트가 있는데 오른쪽이 지금 다트가 없으니까, 자, 두 개를 룰렛으로 문질러서 하셔도 되는데 룰렛이 없으면은 다트 끝부분을 살짝 가위 납지를 한 살짝씩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살짝 구멍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살짝 표시를 해서 여기에서 비치는 대로 낫지도 살짝 낫지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펼치고 그려주시면 돼요. 자, 중심도 한번 선을 그려줄게요. 중심도 접었던 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왼쪽으로 좀 여태까지 큰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자, 한 패턴을 접어서 그냥 카피를 해서 이제는 똑바로 내려놓고, 자, 디자인을 보시면 사선으로, 자, 디자인 보시면 사선으로 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사선으로 쭉 내려오다, 사선으로 내려오다, 또 언바란스하게끔 쭉 내려갔어요. 그리고 자, 종이를 제가 조금 붙일게요. 왜냐면은 이쪽 패턴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종이를 좀 붙일게요. 자, 종이를 조금 연장해서 붙이기 위해서 좀 붙일게요. 자, 붙인 다음에 사선으로 쭉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보니까 1인치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랑 같이 이렇게 직각식으로 옆선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게끔 됐어요. 자, 옆에 부분이 오다가 떨어져서 왔어요. 자,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제가 지금 잘랐는데,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요런 그림에 있는 모양처럼 사선으로 오다 또 왔어요. 자, 여기서 전제는 앞판 하나는 다 있고, 얘가 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판의 원형 패턴으로 앞뒤판으로 디자인 맞춰서 똑같이 뜨고, 얘를 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요크 만들 때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잘 모르시면은 전편으로 가시면 제가 요크 인버티드, 요크 맞주름 스커트를 가르쳐 드렸는데, 자, 이 다트도 이 라인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MP 시킬 수 있죠. 자, 요크를 없앨 때는 끝까지 다트를 연장해 주고, 그죠? 여기 끝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접어줘라. 자, 끝까지 안 가면 접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돼요. 접어주고, 또 여기도 끝까지 간 다음에 접어주고, 자, 그리고 테이프로 하나씩 고정시켜 주면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언바란스 패턴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디자인 말고도 여러분들은 언바란스 되는 디자인들을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스커트 편 마지막 총정리 시간에 과제를 숙제를 한번 이렇게 응용 문제들을 제가 내드릴 건데 그때 가서 이렇게 언바란스 문제를 제가 몇 개 더 내릴 건데 언바란스를 뜨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처음에 바늘 종이를 접고 내가 원하는 원형을 올려놓고 그리고 잘라주고 펼친 다음에 디자인대로 모양을 낸다. 여기에 요크가 들어가면은 요크식으로 MP 시켜줄 수 있으면 MP 시켜주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선으로 허리서부터 쭉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바란스가 나오는 부분은 요점은 바늘 접어서 패턴을 뜬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뒤돌려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시는데, 자, 정리를 해보면은 항상 똑같아요. 제가 하는 멘트가 말이 항상 똑같은 건데, 기장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 기장에다가 원형을 올려놓고, 자르고, 자, 언바란스는 바늘 종이를 접은 다음에, 자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또 자르면 끝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잘 하시고요. 이 언바란스 패턴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스커트를 가지고 제가 또 찾아올게요. 자, 여기까지 림빠였고, 자, 안녕히 계세요.